자, 지금 다 같이 한번 손가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모양을 보면요, 우리 몸몇 가지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번째 손가락 모양에 따라서 우리 몸속의 장 건강, 또 신경에 예민한 사람,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 손가락의 모양을 보면 방광 기능 또는 요실금 가능성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손가락을 쫙 펴시고요. 먼저 네 번째 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를 한번 봐주세요.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서로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은데요. 만약에 나의 두 번째 마디가 유난히 다른 사람들보다 가늘고 위축돼 있다. 그렇다면 어떤 현상일까요? 그런 분들은요, 신경이 예민하거나 또는 걱정이나 근심이 많은 경우가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장 기능이 나빠질 수 있고요. 우리 사실 신경이 예민하면 이 과민성 장증후군이 잘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과민성 장증후군과 연결돼서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새끼손가락을 한번 봐주십시오. 새끼손가락의 끝부분이 유난히 엄지 방향으로 좀 휘어 있거나 손톱 바로 아래쪽이 조금 부어 있거나 좀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다면, 이런 경우는 특히 여성에 있어서 요도의 관략근이 약한 경우라고 합니다. 요실금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러한 연구들이 어디에 실렸냐면요, 2021년 2월에 한국 직업건강 간호학회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부산대 연구진이 함께 참여한 이 연구에서는요, 약 148명의 방문 판매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해 봤습니다. 해봤더니요, 과민성 장증후군, 그 다음에 배뇨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손가락과의 변형과 같은 이러한 건강 이상 신호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한번 측정해 본 건데요. 측정해 보니까 확실하게 이런 것들이 유의미하게 이 손가락의 모양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질병 또는 심리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연구의 한계점도 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쭉 읽어보니까요, 한계점은 뭐냐면, 그런 상관성은 우리가 밝혀냈지만 문제는 이 연구에서 왜 그런 경우에 손가락 잃어버기가 가늘어지거나 또는 손가락이 휘는지에 대해서는 그 정확하게 기전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경향을 봐서는 확실하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또 재미있는 연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연구를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은 바로 뭐냐면요, 심리적인 상태, 우리 마음과 몸이 많이 연결되어 있고 심리적으로 예민하고 또는 불안하고 이런 심리 상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이런 자율신경에 의해서 장 기능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방광 기능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들이 연결된다는 점들을 논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고요. 저는 또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중요한 거는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건강, 또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손가락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제네 번째 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가 조금, 그렇죠, 가늘고 좀 위축이 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바로 뭐냐, 정말 제가 사실은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고 또 굉장히 불안이 많고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과민성 장 증후군도 어릴 때부터 제가 갖고 있었던 하나의 질병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좋아졌는데, 사실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또 제가 공부한 심신의학 또 여러 가지 기능의학을 통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많이 좋아진 점들이 있죠. 그런데 정말 이것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놀랐습니다. 저도 정말 그러한 것들을 제가 갖고 있었고 또 과민성 증후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놀랐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 것 같다, 아니면 전혀 안 맞는 것 같다,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재미있는 논문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손가락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심리 상태라든가 또장 건강 또는 이제 방광의 기능,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본인 손가락을 보면서 또는 가족들과 함께 비교해 보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